한번 해볼까요? SK 블레인에서 이제 이거 뭐 물어보는 거니? 단맛인 거 갑시다. 이번에 뭐 물어보는 거죠? 야, 이즈 물어보면 뭐 물어보는 거야? 주어 찾기잖아요. 유럽도 여기까지 주어가 있죠. 네, ING가 주어니까 단수치원은 맞는 거 같고요. 이번에 뭐 물어보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다 못 찾았어. 어, 이걸 다 처음에 풀 때, 어제 풀 때 잘 안 보이더라고. 이번에 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까다로울 수 있을 거예요. 냅둬볼게요. 이건 냅둬보고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은 뭐 물어보는 거죠? 투부정사니 전치사니 물어보는 거거든. 투부정사는 동사원형, 문사는 ING로 표현하겠지. 4번은 어렵지 않죠. 메이크 사역동사니까 목적어다니,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사역동사 물어보는 거고, 5번은 네, 어떤 타입은 마땅히 할까 없어 하는 거고. 일단 다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해석을 해봤는데,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해석 들어볼까요? 윤서씨, 생각하는 거, 뭐에 생각하는 거? 컨텐츠. 내용, 뭐의 내용? 어떤? 어, 독서, 리딩하는 어떤 재료의 자료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뭐 하기 전에? 네가 읽기 전에. 그것은 항상 좋은 전략이죠. 내가 읽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다음에 성공적인 리더들은 종종 하죠. 뭐래? 뭐에 생각을 해? 단지 뭐하는 거? 단지 프리뷰가 뭐죠? 이 프리가 앞전자고요, 뷰가 보다거든. 프리뷰니까 뭐니? 제목이나 어떤 헤딩 같은 것을 프리뷰한단 말은 미리 보는 거 이상의 것을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답이 2번이에요. 왜 2번이죠? 왜 2번이니? 이게 비교급도, 비교급도 뭐가 일어나? 평행구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얘랑 평행구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두랑 평행구조가 걸려서 뭐가 들어야 돼? 프리뷰가 나야 돼.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안 나와서 사실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답이 마땅히 없어서 2번으로 가긴 했는데, 아무튼 평행구조.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69번. 네, 슬기씨 해볼까요? A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야. 전치사 뒤에 명사도 나올 수도 있고 동명사도 나올 수 있지, 그지? 근데 뒤에 good health라는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면 목적어 가지려면 전치사가 명사가 목적어 가는 거니 동명사가 목적어 가는 거니? 동명사가 목적어 가는 거지. 동명사란 말은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목적어 가는 동사의 기능과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의 기능을 같이 해서 동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지? 다시,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 나올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동명사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제일 흔한 패턴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B번도 흔한 패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매저가 뭐죠? 매저? 측정하다 하자는데 목적어 없지. 그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성공이 측정하는 게 아니라 측정? 어, 되어지는 거죠. 일로 가겠지. 그렇죠? 평이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아, 네. 10번도 뭐예요? 후가 뭘 꾸며주냐는 얘기도, 후가 뭘 꾸며주고 있죠? 후가 뭘 꾸며주고 있니? 어, 샵 어시던트를 꾸며주고 있지. 뭐, 샵 어시던트가 주어라는 얘기잖아. 그럼 주어가 단수야? 뭐로 나와야 돼? 어, finds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이게 의외로 많이 몰라서 내가 어제도 설명했겠는데 너희도 한번 설명해줄게.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 그 동사에 왜, 잠깐. 왜 주어가 단수일 때 동사에 왜 S가 붙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유를. 난 중학교 때 배우고 끝난 줄 알았는데, 설명하면, 아, 그 팝송 중에, 프라이스 태그라는 팝송이 있거든요. 프라이스 태그 혹시 아니, 노래? 몰라? 아무튼 팝송인데, 뭐, 그리고 어떤 가사가 있냐면, Everybody look to the right 라는 팝송, 그 가사가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하지? 왜냐면 우리가 배운 문법에 의하면, Everybody는 무슨 직관이? 단수 측면에서 뭐 나와야 돼? Looks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Look to the right라고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Looks라고 나온 순간 S가 붙은 순간 주어가 뭐라는 표시야? 얘라는 표시야. 그 의미가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오른쪽을 본다. 근데 만약에 Look이 나왔단 말은 주어가 Everybody가 아니란 얘기라고. 주어가 없단 얘기야. 그 의미가 어떻게 돼? 모든 사람 오른쪽을 봐. 이 명령문이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S가 주고 안 주고 해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오른쪽을 본다는 얘기고요.
모든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있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오른쪽을 봐야 돼, 봐라! 이런 얘기라고 지금. 그죠? 네, 그래서 S를 표시해주고 안 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봐봐, 이것도. 시험 문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나는 지금 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답을 아니까 해석 안 하고 지나는데, 나도 만약에 답을 모르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보냐면, 후가 만약에 얘를 꾸며주고 얘를 둘 다 꾸며준다면 뭐로 가야 돼?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뭔지 알겠지? S에 붙었다는 말은 얘를 꾸며준다는 얘기고요. 이것만 해석해볼게요, 그러면. 네, 두 개만 합시다. 처음 거랑 제가 요거 해석해봅시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데, 나도 이거 답을 모르는 상태로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다. 아주 찜찜해서. 아니? 네, 해볼까? 여기부터. 템퍼라먼트랑, 그 다음에, 근데 모르면 영어로 밀어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 운동, 그리고 식단, 그런 것이 유일한, 뭐가 아니야? 팩터. 요소가 아니죠. 뭐와 연관된? 뭐와 연관된? 성취하는 것과 연관된. 뭘 성취하는? 좋은 건강과 롱조비티. 롱. 건강 관련돼서 롱한 게 뭐죠? 장수야, 장수. 장수의 수명, 장수. 다시 건강과 장수와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연관된 유일한 요소가 아니란 얘기지. 딴 게 또 있다는 얘기지. 템퍼라먼트 혹시 뭔지 알고 있니? 템퍼에서 나온 건데, 템퍼라먼트 혹시 뭔지 아니? 성질, 성격, 기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네. 아무튼 이런 식이고요. 10번 들어가서 10번. 10번, 소부터 들어갈게요. 소부터 해볼까? 그래서 카펜터는 목수죠. 목수가 아마도 느낄지 모르죠. 어떻게 느낄지 몰라. 에스에스 용법이죠. 어떻게 느낄지 몰라. 그의 자신의 방식에서 성공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죠. 뭐처럼? 뭐처럼? 상을 받은 어떤 과학자처럼. 그죠? 그리고, 가게 어시스턴트, 어떤 어시스턴트? 직업을 찾은, 어떤 직업을 찾은? 만족시키는 직업을 찾은 어떤 그 가게 어시스턴트가 더 행복할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끊어지는 거지, 지금. 그치? 얘가 얘만 꾸며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170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현민이 해볼까요? 현민아, A번 뭐 물어보는 거 1번에? 1번. 메이크는 목적어의 보호를 모아놔야 돼? 형용사놔야 되겠죠. 그치? 요거 물어보고, 형용사 분석 문제고요. 2번은, 2번 아까 했던 그거네요. 그죠? 에브리 홈은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하겠죠? 그러니까 S 무슨 게 맞겠지. 동사니까. 그치? 3번은 뭐 물어보는 거, 아까 했던 거네요. 3번은 뭐 물어보는 거죠? 네, 능동태, 수동태 모르는 거지. 저장하는 건지 저장되어진 건지 모르는 거고. 아, 네, 4번이 답이에요. 나 근데 이게 사실 4번이 딴 답인 줄 알았는데 해석해보니까 이거더라고. 그리고 어제 누가 맞췄더라? 걔가 맞히더라고. 4번이 왜 답일까? 4번이 뭘로 바꿀까? 힌트를 보여줄까요? 네. 요게 힌트예요. 이게 뭐니? 뭐 떠오른 거 없니? 없을까? 감옥조가 필요하죠. 데미 아니라 오가 필요해. 이시 필요한 거죠. 메이크란 표현 다음에 감옥조가 나오고 보호 나오고 의미상의 주어 나오고 진짜 목적어 나오는 거죠. 어쩌 역시 맞히는 사람이 또 있네. 나도 어쨌든 또 안 돼. 이상하게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답이 안 보이더라고서 이게 답이 뭐니 그랬더니 어떤 애가 감옥조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알았거든. 어쩌 다시 해볼게요. 이게 음해석해 볼게. 어렵다냐면 요점도 있습니다. 네, 잠깐. 주방의 제품들, 뭐 같은, 스토브와 같은 제품들이 가져야 되는데 뭘 가져야 돼? 안전 잠금 장치를 가져야 되죠. 그걸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켜질 수 없기 위해서죠. 뭐에 의해? 아이에 의해. 그 서랍인데 어떤 서랍? 욕실에 있는 서랍과 부엌에 있는 서랍이 가져야만 뭘 가져야 돼? 특별한 장치를 가져야 되죠. 근데 어떤 장치? 만드는 장치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 장치?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지. 근데 뭘 불가능하게 만들어? 아이들이 그것들을 여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야 하는 거지. 그래서 감옥적어 이 감옥적어 보호 의미상의 주어 진짜 목적어. 그래서 네.
배선 뭐 광해형사 그런 거 같죠? S부터가 단순이니까 S부터인 것 같고요. 맞죠? 네, 다음 가겠습니다. 아, 171번 들어가겠습니다. 171번 들어가면 아 뭐 이것도 확실히 내가 수업을 한 번 한 거랑 또 안 한 거랑은 수업 패턴이 달라져서 혹시 나보다 잘할 수가 있으니까 모를 거 아니 못 쓸 거 아니 그럴까? 이 모스트가 뭐죠 뜻이? 이건 비교급이고 최상급이잖아 그치? 그럼 모여가 붙으면 더 많은 관심이고 모스트가 붙으면 가장 많은 관심이지. 그러면 이제 사실 A로 나도 처음 풀 때는 안 나왔지만 답을 아는 상황에서 A로 그냥 이 자체로 답이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네, 뭐죠? 모일까 모스트일까? 이 자체로 끝나.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더가 붙어야 되지. 더가 안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정도에 끝나는데 이렇게는 풀기 좀 애매하고 어쨌거나 답은 이거더라고 어쨌거나. 근데 B로 할게 B. B도 아 내가 어디 이걸 틀렸던 거야? 어디 또 틀렸대? 두 개인가 틀렸거든? 아 이거 아닌 거 같다. 이거 맞은 거 같다. 뒤에 안전하니 불안전하니? 뒤에 안전하니 불안전하니? 이제 Be likely to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 목적이 있죠. 뒷문장이 안전하죠? 그럼 뒷문장이 안전하면 뭘 가야 되죠? 뒤에 안전하면 why, what이니, why이니? why죠. what은 뒷문장 무조건 불안전해야지. 그렇죠? 네. 두 개 나왔고 A는 좀 이따 해석해 볼게요. C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가 뭐죠? 둘의 차이만 보면 되는데 tend는 동사고 tending은 동사 아니잖아. 그럼 동사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문제지. Y를 기준으로 Y를 뒤에 Y를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주어가 뭐야? 그들의 나중에 태어난 형제들을 얘기하겠지. 이게 주어지. 그럼 동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러니까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지. 알지?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니 그러면? 답이 몇 번? 4번이 몇 번 문제였지? 171번에 4번 맞고 A만 해석해 볼게. A만 네 A만 해석해 봅시다. 네 A만 해볼래? 처음 플러스 번 차일 칠드러는 그러니까 장녀 장남이나 장녀들은 종종 얻는데 뭘 얻게 돼? 더 많은 디스플레이 교육과 훈육을 얻게 되죠. 뭐로부터?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뭐보다?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그러나 부모들은 주는데 그들에게 뭘 주는 거야?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거지. 나중에 그러니까 다 읽어보니까 당연한 거네. 뭐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네. 그치? 네. 아무튼 넘어갑시다. 네, 다음 들어갑니다. 어법상 틀린 걸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거라 플릿이란 뜻이 뭐니? 플릿 동사로 썼을 때 기쁘게 만들다 그죠? 플리즈들은 기쁘게 되어진 거고요. 플리즈는 기쁘게 만드는 거죠. 원래 자리가 I was be거든. 그래서 플리즈 INGPP 문제 물어보는 거고 2번은 네 아 이건 좀 네 혹시 요거에서 낸 거거든요. 배열리가 뭐죠? 배열리가 뜻이 뭐니? 배열리는 거의 못마하지 않다는 부정어야. 만약에 낫이 있으면 긍정이 돼요. 부정부정이 돼서 낫이 없으면 부정이 되는 거고요. 답이 2번이야. 좀 이따 해석해 줄게. 그렇죠? 왜 그런지 좀 이따 보고. 3번은 전치사 뒤에 ing 나오는 거고요. 4번은 빙이 생략된 분사문이죠. 그렇죠? ingpp 분사문이고요. 내가 이거를 좀 알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설명하는 거다. 그 다음에 5번은 형용사 부사 문제네요. 근데 face를 꾸며주니까 형용사를 꾸며준 게 맞겠죠. 그래서 위에 올라갑시다. 네. 112번 처음 하겠습니다. 이거. 나는 기억한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억한다. 뭐 했을 때? 내가 처음에 절벽 올랐을 때. For 아마 이 for가 앞전자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팔의 앞쪽이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 이런 거. 완성을 굴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 이게 뭐라고 하죠 여기는? 팔뚝? 아무튼 이쪽에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팔의 앞쪽이 너무나 쥐가 나서 뭐로부터 어떤 그 해보게 일회강으로부터 쥐가 나서 dead. 그래서 내가 로프를 당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 뭐가 나와야 돼? 낫이 빠져야 되죠. could barely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네. 뭐 이렇게 잘 안 내는데 희한하게 시험 냈고 이번에. 아무튼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13번. 네.
오브젝트가 명사로 쓰면 뭐죠? 이제 오브젝트가 명사로 쓰면 뭐니? 형용사로 쓰면 사물로서 바라보는 거니까 객관적인인데 명사로 쓰이면 형용사로 꾸니까 명사는 얘기잖아. 뭐죠? 이것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거든요. 오브젝트가 하면 명사로 쓰이면 목표야 목표. 오브젝션 하면 반대고요. 그죠? 네, 오브젝션. 그러니까 네, 반대고요. 서플라이는 아시겠죠? 서플라이는 뭐죠? 이번 서플라이는 공급이죠. 디맨드는 수요고요. 동사로 쓰였네. 네, 그러면 공급하다, 요구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시몬의 서브젝트 오브젝트. 네, 이거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서브젝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 그러니까 젝트 설명하기 젝트. 이 젝트가 던지다라는 뜻이야. 서브는 이게 언더라는 뜻이고요. 밑에다 던지다거든. 그러면 얘가 명사로 어떤 뜻이냐면 어떤 그 밑에 던져진 생각이 뭐니? 주제죠. 그다음에 실험에서 밑에 던져진 사람 피실험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왕 밑에 던져진 사람 백성 신하 뭐 이런 뜻도 있고. 아, 또 뭐도 있냐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밑에 던져진 사물 뭐라 피사체라고 하죠. 피사체. 피사체라는 뜻도 나오게 돼요. 다시 뭐라고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래서는 주제, 주어는 주어라는 뜻도 있기도 하고, 왕에서의 뭐, 백성, 그 다음에 실험에서 피실험자, 그림에서 피사체, 이런 식이야. 오브젝트는 뭐냐면 사물이죠. 그죠? 명사로 써서 사물인 거지. 그래서 사물로서 바라보는 거니까 오브젝티브가 이제 아까 말한 객관적인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안 보고 사물로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네. 아, 안 되겠다. 이거 내용을 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응식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거 해석을 정확히 다 하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불행히도 주요한 이것은, 이 오포지션 파리가 뭐냐면요. 반대하는 당이야. 파티가 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니? 지금 집권당에 계속 반대하는 당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라고 하니? 그걸. 야당이라고 하죠. 야당. 그렇죠? 야당의 이 주요한 이것은 요즘에 이것은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야? 도와주는 게 아니죠. 정부가 일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 거지. 야당의 뭐가? 야당의 목표가 반대가. 야당의 목표는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오브젝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주된 관심은 뭐 하는 거야? 컨비스. 납득시키는 거죠. 대중에게. 뭘 납득시키는 거야? 그들이 뭐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그들이 뭐해야만 한다고? 나라를 운영해야만 한다는 걸 납득시키는 거지. 그래서 빨리 정부 뺏어와야 되니까. 아세요? 그럼 뭐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야당들은 네, 뭐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죠.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뭐라고 알려진 시간? 퀘스천 타임이라고 알려진 시간을 이용하는 거지. 요즘 우리나라 하고 있잖아. 뭐라니? 막 의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지? 지리학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국정조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야당은 이게 동사죠? 질문하죠. 뭐해? 캐비넷 미니스터들에게 질문하죠. 캐비넷 미니스터가 뭐겠니 그러면? 야당이 누구한테, 야당 의원들이 누구한테 질문하니? 장관들, 내각의 장관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거의 어떤 주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주제든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여기 그들이 누구니? 다시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들은 종종 서플라이 뭐라고? 공급하고 요구하는 거지. 정보를 뭐에 대해 정보? 왜 결정이 만들어졌으며 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왜 결정이 만들어졌고 왜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 요구하는 건지인데 대가 누구죠? 대가 누구니? 야당이죠. 이제 야당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 디맨드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네, 다음에 계속. 프리컴플릭. 빈번하게 야당은 지적하죠. 뭘 지적해? 컴플릭. 컴플릭트 뭐지? 나 되게 외롭다. 빨리 좀 해줘라. 컴플릭트 뭐니? 컴플릭트. 충돌과 갈등을 지적하죠. 모사에서의, B2A and B, 모사에서의 캐빈 미스터 장관이 내각의 장관이 말했던 것과
그 또 다른 장관이 말했던 것 사이에서의 충돌들을 지적하는 거지. 저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너 이렇게 말 이렇게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같은 뭐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럼 답이 몇 번이죠? 나 몇 번이지? 나 답을 확인해 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몇 번? 3번? 확인해 볼게. 요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3번 맞고.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분 단어의 마지막. 네. 단어 파트니까 그냥 쭉 할게요. 네, 설계 시작해볼까? 새로운 연구가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 후르코노 있죠? 어떤 사람들? punishment. 처벌을 사용하는 사람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처벌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반지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들의 개를, 개 행동을 더 안 좋게, 더 악화시킨다는 걸 보여주죠. 맞지? 개 떼지 말라 하면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건 놀랍지 않죠. 이 가짜 조조 뭐가 놀랍지 않아? 아는 게 놀랍지 않죠. 뭐라는 게? Kicking a dog for behaving badly까지 주어지? 네, 개를 뭐 하는 거? 발로 차는 거, 뭐 때문에. 안 좋게 행동이기 때문에 발로 차는 것이 가르치지 않을 거라는 게. 뭘 가르치잖아? 그것이 뭐하도 더 잘 행동하도록 가르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놀랍지 않아.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어떻게 만들 거야? 환하게 만들거나 또 뭐하기 뭐할 가능성이 만들 거야? 물 가능성이 있게 만들 거라는 얘기죠. 네?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 스턴리하게 말하는 거? 단호하게 말하는 거? 누구에게? 너의 개에게. 또는 빼앗는데 그것에 대해서 뭘 빼앗는 거야? 그 장난감을 빼앗는 것은, 그죠? 노비의 장난감을 빼앗는 것은 또한 가질 수 있는데 뭘 가질 수 있어? 반대되는 것을 가질 수 있죠. 뭐랑? 원하여지는 어떤 수저하는 효과랑 반대되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역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계속. 연구인데 어떤 연구? 이 연구는 포함했죠. 뭘 포함했냐면, 개를 포함했죠. 어떤 개야? 어떤 개? 행동했는데 쏘대시지. 너무나 무하게 행동해서. 너무나 잘 행동해서 그들의 주인들이 뭐 했던? 전문적인 도움을 찾았다. 말이 안 되죠. 이게 3번이잖아. 그치? 너무나 잘 못되게 행동해서 그들의 주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찾았던 사람들이겠지. 근데 논리상. 그치? 다음 3번이죠. 어그레시브는 뭐죠? 어그레시브. 공격적인이고요.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리무브는 제거하다죠.